하기가 되게 쑥스러운데. 오랜만에 나와서 말문이 터졌는데. 카메라 두 개가 저기 찍고 있단 말이야. 저는 지금 오랜만에 다시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온전히 저의 취미생활을 할 겸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날씨가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아쉽게 흐려요. 그리고 날씨가 벌써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먼 4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중간에 또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서 내 주위 사람들 막 다 걸리고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슈퍼항체구나 내가. 슈퍼 면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걸렸어요. 역시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그랬고, 아, 하나 더 있어요. 한국 PD대상이라는 시상식에서 영광스럽게도 배우상, 탤런트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시상식에 다녀왔던 점. 그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다른 말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뻤고, 그 상을 받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작품과 연기로 보답을 해야겠다. 저를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즐겁게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차기작이 정해졌습니다. 일단은 가제인데 킹더랜드라는 제목의 드라마이고요. 상속 싸움에 대해 던져진 구원이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많은 분들께서도 또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잘 찍어보겠습니다. 최근 소식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저 취미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드라이브스루에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카메라 있는데 이거 사기가 되게 쑥스러운데? 아 너무 쑥스러운데? 아이 잠깐만. 너무 쑥스러운데?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커피 수혈.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와, 대낮에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운전해서 가고 있는 이 길들이 이 옆에 한강 쪽을 따라서 쭉 자전거를 타는 길이거든요. 한참 자전거 타고 다닐 땐 제일 멀리 다녀와 봤던 적이 왕복으로 110km를 탔거든요. 120인가? 새벽 한 2시까지 탔던 것 같아요. 같이 타시는 분이랑. 진짜 그 형이 적당히 그냥 50km만 타고 아니면은 좀 길게는 70km만 타자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번 가보자 했는데 서로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삥 돌았어요. 서울 바깥쪽 있죠. 경기도 외곽을 이렇게 타고 돌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를 타고 한 달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110km는 그렇게 자전거 타고 오면은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나고, 한참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는 자전거를 그렇게 탔던 것 같아요. 110km는 그때 한번 타고 다시는 안 타고. 맞아, 지난번에는 자전거 탔을 때 판교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이 타시는 그 형님이랑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보자 판교로 무작정 떠났어요. 판교에 가면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무슨 추억이냐면, 초창기 때 드라마 찍으러 갈 때 판교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기역대도 갔었고 기름진 멜로 때도 갔었고, 기름진 멜로에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자. 가는 길은 너무 좋았어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자전거 오늘 잘 탔다. 근데 그 판교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쫄쫄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나랑 그 형밖에 없었을 거예요. 되게 약간 좀 안절부절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무슨 축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형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쫄쫄이를 입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뭔가 동떨어진 느낌.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돌아왔죠. 어?
지금 여기가 팔당이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유하는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 용품도 팔고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 지금 저기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살짝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네 저렇게 탔습니다. 근데 요새 못 탄 지 너무 오래됐다.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도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팔당댐인데 지금 바로 여기가 팔당댐이에요. 팔당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비 엄청 오는 장마 때 여기 오면 폭포가 쏟아지듯이 물이 이렇게 방류가 되는데 무서워요. 보고 있으면. 그 이야기도 왜 했냐면 저 에티오피아 같이 봉사하러 갔던 형이 계세요. 그분이랑은 또 다른 취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토바이. 그 형도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오토바이를 타자 우리 한번 스케줄이 없었던 날이 딱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날 가자 하고 모든 걸 빌렸어요. 오토바이도 빌리고 장갑 뭐 이런 거 다 빌리고 해서 아침에 딱 나갔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날밖에 시간이 없고 근데 저는 꼭 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하고야 마니까 무조건 타야 돼. 그러면 정말 안전하게 천천히 타자. 그때 곤지암까지 다녀왔었거든요. 오래 타진 않았죠. 그냥 비를 맞으면서 탔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지나온 거리들을 오토바이 타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팔당댐을 지나가면서 그 방류하는 걸 본 거예요. 한여름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되게 시원하게 잘 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뭔가 오랜만에 나와서 말문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저는 여기가 남양주 능내역을 가고 있어요. 말 많이 했으니까 저 오디오 비는 그림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다 왔어. 다 왔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차에서 주절거린 게 약간 좀 투머치 토크 같은 느낌. 제가 팔당댐이랑 관련된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고요하고 슴슴한 거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하나도 없어. 말이 진짜 많아요. 나는 진짜 카메라 설치하고 DT 들어갔는데 아 이것도 부끄러운 거야. 그 직원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카드가 제 옆에 엔터테인먼트로 써 있는 거 알아서 아 이걸로 설명이 될까? 헐 맞으셨죠? 네. 근데 신경 1도 안 쓰죠. 나만 신경 쓰는 데가 있다고 했죠. 괜히 부끄러워. 쑥스러워. 딱 그냥 들어가기 전에 아 좀 쑥스러운데 이러고 그냥 주문은 잘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라떼는 라떼는 그 우유밖에 안 들어있어요. 시럽 안 넣었어요. 그치? 잠깐만. 아, 잔조림 맛이 나. 제가 잔조림 먹고 싶나 봐 지금. 잔조림 맛이 나. 할머니 잔조림 맛이 나. 되게 달달하게 맛있는 데가. 근데 시럽은 안 넣었어요. 이게 잘 안 돼. 맞아, 내가 이거 있을게. 하고 나는 진짜 이런 사진도 못 찍겠고 남이 찍어주는 것도 의심을 하게 돼. 아, 저거 찍고 있잖아. 카메라 두 개가 저거 찍고 있단 말이야. 마찰감 찰칵 가져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여기 사진 찍기 되게 좋다. 잘 나온다. 저거? 좀 셀카를 못 찍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정말 간절했거든. 근데 셀카를 찍을 때 이 각도가 어쩔 수가 없나 봐.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야 잘 찍을 모사이 패드 밑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얼굴을 넘어가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 같은 라인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네 이거. 아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출사를 가고 싶다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취미를 만들어 보자. 작은 몸짓에 불과해요. 정말 사진 못 찍고 기본 지식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여기 보면 다 우리 애기들밖에 없어요. 우리 집 쿠키 코가 너무 귀여워. 맨날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사실 고양이 찍는 게 가장 재밌어요. 이거는 촬영 가다가 찍은 것 같은데 그냥 팬케이크용이어서 하나를 찍어놓으면 그냥 확대해서 볼륨으로 그냥 막 찍고 그냥 이렇게 크롭해서 보는 이건 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 이렇게 봐도 별거 아니에요. 아까보다 크롭하니까 낫죠. 그때 지나가다가 막 돌담 찍었잖아요. 이거 있어 보이죠? 내 우리 귀여운 고양이를 찍었는데 얘거든요. 하필 이 친구가 뒤를 막 쫄래쫄래 가더라고 열심히. 뭘 하나 뒤쫓아가 봤지. 아니 그랬더니 얘가 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필 그 순간에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장비가 뛰어나서 그래 보이는 거다 정도? 뭐 지금은 좀 특이하게 생겨서 특이한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보고 찍는 거 말고 이렇게 웨이스트 비파인드로 찍는 게 뭐 느낌이 좋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잘 안 되거든.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눈이 너무 힘들어. 초점 맞춰서 자를까? 사실 이렇게 출사를 나아보게 된 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카메라였는데 그때는 진짜 별을 찍으러 갔고 스팟이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어떤 나무가 하나가 있어. 그 나무를 하나 찍으려고 그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와갖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 앵글 앞에 누군가 지나가면 야 나와! 후리쉬를 비춰갖고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거 임마! 불 끄라고! 그때 그래서 되게 신세계였어요. 저 처음 출사를 나가고 너무 재밌어. 사실 카메라를 처음 찍어보는 입장에서 별 찍으러 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막 설정값 같은 것도 굉장히 유도적으로 바꾸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인터넷에서 보고 그래 ISO는 몇으로 잡고 뭐 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좀 보고 가서서 그나마 좀 찍었던 게 있는데 그 트위터에 있는 별 사진 제가 찍은 거였는데 그것도 크롭해서 근데 그 사진 자체가 되게 이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차에서 분량 일부 분량 나왔고 여기서 2부 분량 나왔어. 솔직히 내 채널은 막 우와 재밌어는 아니잖아요. 나는 실제로 놀이 기구로 타고 싶어. 놀이동산을 가고 싶어. 우리 삼성에 얘기하면 에버랜드 빌려나? 연락. 전혀 모르죠. 옛날에 나는 놀이동산을 가장 잘 즐기는 팁 중에 하나가 인기 없는 걸 많이 탔어요. 왠 줄 알아? 줄을 안 서거든. 내가 취향이 마이너여서 인기 없는 걸 내가 되게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다 이렇게 먹방을 먹고 싶어? 진짜 먹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 진짜 말 한마디 없이. 이거 서브웨이가 아니었어. 나와서 저녁 서브웨이 먹었어. 로티세리 샐러드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플러스 고기 추가. 쿠키는 라즈베리 치킨 치킨 라즈베리 치즈 케이크 쿠키로 먹었어요. 주말엔 동인으로 아침에 마일리 먹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비빔면을 드셔. 나 오늘은 어쨌든 사진을 찍으러 왔으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보시죠. 국내에 왔습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형 그거 그대로가 아니라 눈 입 오